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올리자 대통령이 바로 재가를 했는데요. 자, 그 과정 예정된 네, 수순이었죠? 예정된 수순 그대로고 속도는 빨랐습니다. 네. 14시간 만에 징계안이 나왔고,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재청을 했고, 네. 그리고 재가가 바로 이루어지면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자정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는데,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르긴 하지만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재량권 행사 없이 그냥 징계 위에서 결정한 그대로 재청이 올라오면 서명할 것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예정된 순서대로 빠르게 흘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보고한 다음에 네. 사의까지 지금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사의 표명한 게나 이제 개혁 작업 다 완수했으니까 물러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계속 갈등 국면,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네. 먼저 사의를 표명하고 이 국면을 좀 진정시키려는 네. 의도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합적이죠. 복합적이라고 봅니다만, 사실은 이 개인적 고심도 있었을 거고, 피로도도 굉장히 높았을 거고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물러나겠다라는 아마 결심은 있었을 근데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 사의 표명하기 전까지만 해도 강력한 개혁 의지를 말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날 낮에 이 법무부 장관, 법률 사무의 총관리자로서 끝까지 맡은 바 개혁 작업을 완수하겠다라고 낮에 이야기했고, 전격 사의가 저녁에 나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사의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 이전엔 동반 사퇴론을 총리가 건의한 적은 있었죠. 하지만 이저 장관은 거기에는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사의가 표명돼서 사실은 지금 1단계 개혁은 본인의 입장에선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전 측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면서 고소고발을 엄청나게 당했다고 하더군요. 법무대응을 하려면 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라고 이 측근, 이 참모가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청와대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해서 재가를 하면서 동시에 그 사의 표명한 것까지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굳이 언급을 했다는 게 네. 자, 추미애 장관도 이렇게 사의를 표명을 했으니까 윤석열 총장도 알아서 점잖게 좀 예. 물러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의지 보여준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저는 있는데. 청와대가 고도의 퇴로를 열어줬다. 하지만 윤 총장 입장이 바로 이 추장관의 사의와 상관없이 나는 받아들이지 법적 않았어요. 대응을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청와대가 좀 자락을 깔아놓은 동반 퇴진의 좀 출구를 윤 총장은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와대의 의도도 의중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의 표명한 것을 대통령이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즉시 지금 사표를 수리하진 않았지만 반려하지도 않았고 숙고 후에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시점을 정하는 것만 문제지 반응을 보는 것 같아요. 반려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윤 총장의 대응도 봐야 되고 행정법원의 이 집행 정지 신청의 결과도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사실은 양자의 동반 퇴진에 자락을 깔았으나 차단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종인 캐스터. 지금 추미애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얹으면서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라는 그런 소회를 밝혔는데 지금 바로 본인의 심경을 밝힌 거겠죠, 저게? 네, 그렇습니다. 뭐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의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 이렇게 본인은 추 장관에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마 다 부서질 거 알면서도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본인의 어떤 소감 그리고 또 완수하지 못한 또 아쉬움 정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15일에 그러니까 징계위가 열리던 날입니다. 지지자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한번 영상 보고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일입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열리던 날 아침, 대검 정문 앞에서 윤석열 총장 지지자들이 윤 총장을 연호하자 윤 총장이 탄 관용차가 갑자기 멈춰섰고요. 차에서 내린 윤석열 총장이 집회하는 사람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용기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자, 저 모습이 지금 이례적인 게 윤석열 총장이 절대 차에서 내려서 저런 모습을 보여왔던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저게 혹시 이제 이후에 본인이 징계를 받아서 검찰에 나오지 못할 상황까지 염두해서 지지자들한테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한 건지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는 그냥 주차장으로 바로 차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지자를 이 대검 정문에서 이렇게 얼굴을 맞댈 일이 거의 없는데 일부러 차를 세우고 내렸다는 것은 이게 징계위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이게 마지막이라면 또 그래도 그동안 지지를 해준 분들에게 감사를 좀 표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또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관심은 윤석열 총장 쪽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인데 법원의 징계 처분 취소 집행정지 관련해서 소송장을 오늘 밤 네. 안으로 뭐 낸다라는 아직 냈다는 소식은 없지만 낸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낼 예정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집행정지를 냈는데 그 결과가 네. 만약 받아들여지면 또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주 복잡해집니다. 정직 2개월이니까요. 네. 2개월 동안 총장직 수행을 못하는 건데 이 본안 소송은 오래 갈 거니까 그건 오래 기다려보기로 하고 행정 신청 여기서 인용되면은 다시 복직이 되는 겁니다. 네. 기각이 되면 정직 2개월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초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전자 접수를 한다면 이게 지난번 직무배제와 똑같은 데자뷰 현상인데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대통령 재가 집행까지 된 것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자, 짧게 이거 하나만 보죠. 내일 공수처 후보자 최종 결정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임종혁 변호사가 사퇴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 한 명이 빠졌는데 그래도 결정을 합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사퇴했고 여섯 명이 됐죠. 네. 이현 변호사 야당 쪽 의원은 내일 가서 이 문제 제기하겠다는 거예요. 부당하다. 일곱 명이 성원이 돼야만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대한변협 회장 등 유권 해석은 네. 한두 명이 빠져도 회의가 진행되는데 법적 문제 없다. 내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빠지더라도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김정윤 시사캐스터와 말씀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결정, 윤 총장은 물러서지 않을 분위기죠. 또 한번 법원의 공이 넘어갔고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지 그 여부에 따라서 연말 전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